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들을 다 문을 닫아버리겠다라고 한 이후에 5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사실상 규제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건 하나밖에 나온 게 없습니다. 사실은 사실이에요. 암호화폐 시장이 아직도 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FTX 같은 곳이 또 나온 거죠. 그냥 뭐 바하마에다가 본사 세우고 미국인을 대상으로 마음대로 영업하고 규제가 아직 없는 그 규제 공백을 이용해서 불법 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업자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자들을 더 이상 양산시키면 안 된다. 모든 에셋 클래스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원래 이 원자재의 성격이 강합니다. 비슷한 수준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지지부진하게 횡보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내년에 하나 호재를 그럼 말씀드리면 얘기 듣다 보니까 참 우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를 미워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SEC를 우리가 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솔직히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증권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거의 모든 금융상품이 움직이는 건 현실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 혹은 이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야 되고 금융기관들은 그거를 어쩌면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기 때문에 크립토가 미래지향적으로 좀 장기화되면서 잘 되려면 그걸 맞춰주는 쪽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SEC는 코인 시장을 가지고 엄청 싸움을 거는 것 같아요. 얘네는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가장 이제 최근으로 보면 작년 10월 달에 FTX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그 FTX 거래소가 또 FTX의 창업자인 그 샘 뱅크먼 프리드가 미국 정가에 엄청나게 많은 로비를 해가지고 우리 뽀글이가 돈을 많이 뿌렸죠. 네, 돈을 뿌려서 FTX 네. 거래소를 어떤 미국 내 사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거래소이자 뭐 STO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자 뭐 이렇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 로비라는 게 불법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미국에서는 로비가 당연히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예. 이제 정권과 친하죠. 기업들과 정권과의 관계가 실제로 유착 관계가 아주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니까. 뽀글이 형이 이런 노력은 열심히 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제 가상자산 시장의 어떤 그 매스 어답션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으나 뒤에서는 그런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들을 다 문을 닫아버리겠다라고 한 이후에 5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사실상 규제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건 하나밖에 나온 게 없습니다. 특정 특금법. 네. 거기에서 이제 거래소들을 관리 감독하는 어떤 규제가 있지만 가상자산 그 업종으로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게끔 만든 거. 그렇죠. 예. 이제 은행을 이용해서 좀 간접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갔죠. 근데 이것도 이제 뭐 아직까지도 말이 많지 않습니까? 완벽한 규제가 아니니까. 네. 그 미국도 상황이 사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뉴욕 같은 곳에서 비트라이센스라는 거 발급을 했는데 네. 너무 신청 과정이 지단하고 받기가 어렵다 보니까 뉴욕을 오히려 이 암호화폐 관련 회사들이 다 떠났어요. 그 미국 시장이 오히려 고사하고 있는 겁니다. 규제가 너무 세게 들어오니까. 남은 회사가 없군요. 네. 나머지에서는 이제 규제를 할 게 없어요. 주별로 미국은 다 이제 규제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FTX 같은 곳이 또 나온 거죠. 그냥 뭐 바하마에다가 본사 세우고 미국인을 대상으로 마음대로 영업하고 피해자들 양산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도망가게 만들었다고 보는 측면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SEC 입장에서는 손 놓고 있다가 갑자기 발등에 불 떨어진 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아주 총대를 메고 게리 겐슬러 의장이 총대를 메고 기소권을 이용해가지고 기소권을 남발하는 형식으로 해서 지금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등록 증권 혐의로 거는 코인 프로젝트들도 많아지고 거래소들도 그렇게 기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뭐 규제가 아직 없는 그 규제 공백을 이용해서 불법 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업자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자들을 더 이상 양산시키면 안 된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러는 거고요. 네. 이거를 그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저도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냥 게리 겐슬러 의장과 SEC가 현재 보이는 이 정책 기조가 굉장히 공격적인 것은 맞지만 사실은 사실이에요. 암호화폐 시장이 아직도 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전 세계가. 전 세계가. 이제 뭐 유럽에서는 미카 같은 게 나오긴 했지만 이제 초기 단계이고. 미카도 사실 어떤 게 어떤 거고 이런 거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가상자산이 뭐다. 가상자산을 판매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다. 네. 이런 정의 내리는 정도. 법적으로 정의 내린 수준. 그렇죠. 예. 뭐가 된다 안 된다에 대한 아직 기준은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SEC가 사실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고 일부분 필요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5년의 시간, 2018년부터 2023년이 되기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상기형의 난이 있었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돌아왔지만 시장은 그동안 큰 출렁임이 두 번 있었습니다.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이거를 이용하려고 불법 행위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시장이 상당히 혼탁해지고 있어서 빨리 뭔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트코인만 좀 보자면 최근에는 그 블랙록의 SEC에 대한 그 현물 ETF 신청 이후에 이 상승 재료가 엄청나게 소진됐다는 느낌이 팍팍 듭니다. 네. 그 상태 그대로 어디 가지도 못하고 두 다리가 그냥 딱 묶여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비트코인이 일단 연초 대비해서 8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그건 맞죠. 모든 에셋 클래스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작년에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반등을 더 세게 한 거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비트코인은 여전히 모든 투자자들에게는 아직도 좀 위험 상품으로 간주가 돼요. 이제 저같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믿고 안전자산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은 좀 많이 제한적이고 적죠. 그러니까 이제 위험 상품으로서 뭐 나스닥 지수나 아니면 뭐 3배 레버리지 ETF 같은 느낌으로 거시경제 상황이 조금 이제 좋아진다 싶으면은 막 오르고 또 금리가 오르고 막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진다 그러면 막 내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소진된 건 맞는 것 같은데 호재가 비트코인은 원래 이 원자재의 성격이 강합니다. 원자재의 성격이 네. 강하다. 그러니까 기업 주식이 아니라 기업들은 자기가 매출을 잘 일으키고 영업이익이 올라가면 주식 주가도 언젠가는 오르는 그런 구조를 지녔지만 하지만 비트코인은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가 아니고 또 그 자체로 어떤 yield 이자나 수익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네. 그 자체로 그냥 존재할 뿐이고 결국엔 이런 자산은 원자재이고 원자재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크루드 오일이나 골드처럼 그냥 그렇죠. 그 자체로 그렇죠. 가치를 지니고 거기에 가치를 매겨야 되는 거다. 맞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그래서 고정돼 있죠. 네. 한 하루에 900개 정도 비트코인이 발행이 되고 채굴이 되고 그게 현재 시가로 환산하면 한 2억 5천만 불 정도 됩니다. 네. 하루에 2억 5천만 불어치의 비트코인이 공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 수요가 그러면 어느 정도냐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를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비슷한 수준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지지부진하게 횡보를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또이또이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렇죠. 조금 올랐다가 다음날 오르고 이러는군요. 맞습니다. 네. 이제 호재 면에서 특히나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처럼 비트코인 시장이 작지 않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샀다 뭐 누가 팔았다 이런 이제 가십 가지고 가격이 심하게 급등락하지도 않아요. 그래? 이 정도죠? 그래. 그렇죠. 딱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비트코인 현물 ETF 정도 큰 뉴스가 나와줘야 수요가 본격적으로 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공급은 고정돼 있으니까 그렇군요. 수요가 오르면 가격은 오르는데 웬만한 걸로는 수요 견인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공급 자체는 이미 정해져 있고 스테디하게 이제 채굴이 되든 뭐가 되든 하면서 쭉 나오는데 그죠. 거기서 이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수도 지금은 고수준으로 같이 유지되니까 그렇죠. 가격이 오를 여지가 있지만 오르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수요가 눌려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네요. 맞습니다. 뭐 예. 딱히 수요가 견인될 만한 상황이 그 어떤 재료가 없죠. 하지만 이제 내년에 하나 호재를 그럼 말씀드리면 내년 4월 달에 이제 비트코인이 반감기가 옵니다. 그래서 공급이 현재 제가 2억 5천만 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반감기니까 말 그대로 비트코인 채굴 생산량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4월 어떤 날을 기점으로. 그러면은 1억 2,500만 불이 되는 거죠. 네네. 그때부터는. 그러면은 수요가 공급의 두 배니까 가격은 이제 경제학에서 다들 배우셨겠지만 이퀄리브리엄을 찾아서 올라가겠죠. 네. 이게 일단 하나의 호재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분모가 아무튼 반으로 줄었어요. 현재 분자가 두 배 더 큰 상황입니다. 공급이 네. 한번 줄었으니까.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내년 상반기에 어떻게든 결론이 난다. 잘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얼마의 자산이 더 들어올 거냐. 이 수요가 얼만큼 올라갈 거냐. 이거에 따라서 가격은 또 올라가죠. 이제 분수 위에 있는 머리가 이게 더 커질 가능성이 있으면 가격은 더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분명히 또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분모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비트코인의 장점이에요. 아, 여기는 항상 고 상태 그대로다. 그렇죠.
이제 상장사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코스피에 있는 상장사들 중에 많은 회사들이 이제 여기에서 문제를 일으키죠. 그렇죠. 갑자기 자꾸 뭘 해. 자꾸 뭘 하고 자회사를 만들어서 회장님이 뭘 해 자꾸. 자꾸 기업 분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없어져 자꾸 점점. 뭘 주고 싶어 해 가족들한테. 맞아요. 분모의 걱정이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비트코인은 분모 걱정 안 해도 돼요. 아. 분자가 커지는 것만 이제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투자하기 쉬운 자산이라고 오히려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코인과 비트코인의 상승장을 기대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측면만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저도 계속 들어왔는데 그놈의 반감기 외에는 뭐가 없냐. 그리고 그 외의 코인, 알트코인이라든지 우리가 뭐 흔히 하는 시가총액 상위 메이저 코인들 이런 것들은 좀 호재가 없느냐.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전부 다 각기 다른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주 다른 이슈로 봐야 됩니다. 뭐 요즘에 보니까 웹 3.0이 다시 또 이렇게 뉴스 그 제목에 많이 등장을 하던데 특히 일본에서부터 그게 많이 나오죠. 맞습니다. 예. 그 기시다 총리가 직접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웹 3.0을 뭐 국가 아젠다로 이렇게 삼겠다. 예. 참 보고서 신기하다 생각을 했는데 약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비트코인으로 뭘 해보지 않겠니? 뭐 이런 느낌인데 그게 그렇죠. 예. 서울시에서도 행사했더라고요. 예. 오세훈 시장이 직접 참여를 했고 그 행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인천에서도 블록체인 시티를 만들겠다 그러고 아 그랬나요? 예. 그런 웹 3.0 관련된 아젠다를 들고 나오는 정부기관 뭐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웹 3.0이라는 게 왜 갑자기 각광받냐면 기업의 새로운 마케팅 수단으로서 또는 이제 소비자들이 새로 소비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장으로서 좀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알트코인들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웹 3.0이라고 하는 키워드의 수혜를 받거든요. 네. DeFi, NFT 플랫폼 코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게임사들이 발행한 코인들도 그래서 그렇죠. 게임이라는 어떤 메타버스에서 쓰이는 재화가 된다 이래가지고 각광받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성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확장성 면에서 그렇게 좋지 않다. 비트코인어라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이제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건 맞는데요. 네, 네. 현실적으로 바라봐도 그래요. 이제 NFT라는 거를 대표적으로 볼게요. NFT가 지금 전고점, 그 예전에 시가총액 고점 대비해서 현재 90% 이상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NFT의 자전거래가 그렇게 많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오픈시 같은 이제 대표적인 거래소들에서 일어나는 거래량의 과반수 이상이 자전거래였다. 셀프 거래다. 셀프 거래다. 왜냐면 오더북이라는 게 없잖아요. 맞아요. 투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이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시장이 많이 풀리면 어딘가에 돈이 흘러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어딘가에 흘러 들어갈 때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부분이 우주, 디지털 세상 이렇게 약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크게 올 것 같은 그런 것들 AI, 뭐 요새는 초전 전도체 그렇죠. 이런 건데 이제 유동성이 빠지면은 이런 곳에서 가장 먼저 돈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NFT가 폭락을 한 거고. 근데 지금 그래서 NFT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냐면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엄청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나를 믿으세요. 나는 또 언젠가는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NFT를 홀딩하고 가격을 이제 유지시키는 목적이 가장 큰 거군요. 그렇죠. 아. 이 작은 커뮤니티 안에서 이걸 유지시키는 데만 오로지 올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확장성 면에서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이게 어떤 유스케이스, 사람들이 정말 좋은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스케이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시세만 보도록 되겠는군요. 믿어라. 아. 이거 예쁘지 않니? 믿어. 한번. 그럼 또 가격 올라가. 이거예요, 결국. 게임도 말씀드려보면 게임 중에 정말 잘 만든 게임이 NFT나 코인을 그 도입한 사례가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냥 없다고 보는 게 맞죠? 저는 없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게임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미르포 같은 게 이제 한번 크게 히트 쳤잖아요. 위메이드가 만든 네. 그것도 MAU 워낙 IP가 좋으니까 네. 네. 실제로 그 흑철이라는 게 채굴이 돼서 돈이 된다는 걸 알았을 때 들어왔던 엄청난 규모의 MAU 그 월간 사용자 수는 그 흑철이라는 거에 가격이 내려가고 나서 다시는 들어오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200만 건이 발생했는데 MAU가 그게 확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코인 가격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 게임 진성 유저도 물론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돈 벌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 게임을 즐기러 들어온 거란 말이죠. 그럼 게임에 손해일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의 무게를 중심을 두면은
이 코인이나 토큰 이코노믹스에는 크게 신경 쓰기 어려워요, 사실상. 그리고 게임이 잘 되면은 이제 이걸 이용해서 더 좋은, 더 재밌는 게임을 만드는 게 개발사들이 하는 거지. 그렇죠. 이 토크노믹스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를 만드는 건 이대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예. 마치 중앙은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유동성을 풀었다 조였다 이걸 해야 되는 거. 게임도 하면서 이걸 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 양 그 공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게임사 입장에서도 사실 게임이 잘 되는 방법은 게임이 재밌어서도 있지만 네. 운영을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게 또 블록체인하고 거꾸로 가는 거거든. 그렇죠. 그럼 이게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오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예. 이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업은 한 가지에 집중해서 잘해야 그 다음을 도모할 수 있지 다 같이 잘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예. 뭐 하나 잘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웹 3.0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허구성이 굉장히 좀 심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쓴 책도 작년에 낸 책도 그 내용을 많이 다룬 거예요. 웹 3.0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그렇죠. 네. 사용 설명서인데 하지 말라는 것처럼 썼었고 이거 허구다. 굉장히 이 하입 그 거품이 많이 껴 있는 예. 하나의 그 거품 경제다라고 본 거죠. 경계해라. 그렇죠. 예. 대부분의 코인들이 그래서 이 분위기에 편승해서 발행됐고 자신의 프로젝트를 홍보하기 때문에 한 번에 이게 꺼진단 말이에요, 거품은. 그때 피해를 볼 수 있으니. 그게 2021년 말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한 방에 꺼졌던 그 거품이죠. 그렇죠. 예. 뭐 2017년 ICO 붐 때도 2018년에 엄청난 하락장을 겪으면 사람들이 아 코인 다시 나네 해놓고 또 오르니까 손을 대지. 20년에 또 메타버스 예. 뭐 매달려서라도 타야 될 버스라면서 메타버스 막 부여잡고 그때 코인들 또 같이 올라간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이제 투자했다가 지금 물려 계시죠 또. 이런 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로서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도 조심하셔라 말씀을 드리는 거죠. 비트코인 얘기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뭐 다른 거에 투자를 하고 싶으면 다른 거 해도 됩니까? 지금 만약에 뭐 한 1억 있다 아니죠 현실적으로 1000만 원 있으면 비트엔 하는 게 낫습니까? 미국 주식 하는 게 낫습니까? 에코프로 사야 됩니까? 에코프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 그건 아니야? 미국 주식은 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시경제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 그리고 미국은 그거의 반사이익을 보는 상황 소비시장만 보면은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잘 나올 것 같고 특히 AI 메타가 이끌어가는 동안에는 모든 기업들이 그 AI 관련된 미국들이 미국에 있어요. 엔비디아 대표적으로. 그렇죠. 그런, AMD, 엔비디아. 뭐. 네. 뭐 특정 종목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거기 주식을 사라는 건 아, 절대 그건 아닙니다. 예. 네, 그 큰 거시경제, 경제 트렌드를 보자는 거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좋은 주식들을 사서 보유하는 건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도 비슷한 결이에요, 사실. 비트코인도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파랑이 오면 미국 증권시장이 또 좋아지고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은 더 오릅니다. 그거보다 보통. 보통 승수가 그 미국 증권시장에 1달러의 자금이 유입되면 비트코인이 4배 정도 더 오른다. 승수가 4배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어요. 펀드스트릿이라는 회사가 발표한 통계인데 그러니까 1달러가 자본시장에 유입되면 비트코인은 4배 오른다. 그 말이 이제 지금 미국 주식시장과 비트코인이 비슷한 결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는 아직까지 계속해서 뭐 조금씩 오르고 내려가진 않고 있지만 결국 고금리 고물가에 경제가 적응을 한 것 같거든요. 저는 미국 경제가. 그래서 가계 소비도 줄지 않고 있고 고용도 탄탄하고. 고용 지표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좀 제가 봤을 때도 이상해요.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이상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미국 경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연착륙을 하는 모습으로 가면 증권시장은 반드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환호하게 돼요.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도 좋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질문. 내년에 2024년에는 반감기에 비트코인도 있지만 일단 미국의 기준금리부터 내려갈 걸로 예측이 되잖아요. 그럴 때 비트코인한테는 훨씬 호재가 됩니까? 만약에 기준금리를 내리는 이유가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예상되어서 그러는 거면은 리세션 때문에 그렇죠. 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긴 하죠. 근데 비트코인 가격은 그래도 위험자산으로 평가받는 상황에서는 유동성이 풀린다는 것 때문에 분명히 호재로 작용하긴 할 거예요. 다만 이제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되게 달릴 것 같아요.
리세션이 세게 온다. 막 갑자기 부동산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부동산 시장 때문에 막 미국 경제가 휘청휘청하고 전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질 것 같아. 신문에 아래 공포 나올 때. 네, 그때. 그래서 막 연준이 막 계속해서 그때부터 기준금리 빵빵빵빵 내린다. 네. 이거는 호재가 절대 될 수 없죠.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은 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정책과는 아무 상관없이 사실 발행되는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자산, 그 세이프 헤이븐이라고 불리는 안전자산이 다시 각광받는 상황이 온다면 비트코인은 또 다른 내러티브로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금처럼. 금이 그때 다시 이제 안전자산으로 각광받겠죠. 야, 미드가 아무것도 없다. 달러 가격 막 떨어지고 막 미국 국채 안 팔린다 그러고 미국 은행들이 막 줄도선 빵빵빵 난다. 그래서 믿을 게 뭐야? 비트가 금이야. 비트코인도 근데 알고 보면은 금처럼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산이야. 이러면은 이제 수요가 그쪽으로 확 넘겨붙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트코인 ETF까지 있다. 그러면은 기관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오겠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선물 ETF, 캐나다 같은 데 상장되어 있는 일부 현물 ETF, 네. 그리고 프라이빗 펀드라고 해서 이제 사모 펀드들이 가지고 있는 형태, 이런 것들 다 합치면 한 2,800억 달러 정도가 비트코인 전체 시가총액이 펀드로 가지고 있는 금액이에요. 네. 300조 정도 되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비트코인 전체 시총이 한 500조 정도 된다고 했나요? 5%로 찾아보면 얼마 안 되잖아요. 펀드로 네. 들어와 있는 비트코인 자금 1%도 안 되는 거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ETF, 현물 ETF를 통해서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은 얼마나 늘까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금도 비트코인과 비슷한 내러티브로 가지고 있는데 ETF에 그렇게 많은 자금이 들어와 있다면 비트코인 ETF에 어느 정도 그게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과연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이것 때문에 몇 배가 오를까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아까 펀드 스트레처럼 얘기처럼 1달러가 들어오면 자본시장에 그게 한 4배 정도 비트코인 시가총액으로 이어진다 라고 하면은 이제 비트코인 ETF 때문에 비트코인 전체 시가총액이 4배 정도 오른다. 금 ETF에서 넘어오는 자금이면 뭐 그게 부동산이 됐건 뭐 귀금속이 됐건 뭐가 됐건 그랬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4배, 최소 4배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최적화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치가 그 정도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통계로 기준으로 펀드 스트렛은 5년 후 비트코인 가격을 18만 달러 정도로 예측을 했어요. 네. 통계적인 수치입니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은 뭐 몇 배 정도 오른다는 건데 현재 3만 달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단순히 ETF 때문에 오를까? 때문만 오를까? 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비트코인은 이제 그 자체적으로 결제수단으로 쓰이고 있잖아요. 이미 법정화폐로 도입한 나라도 있고 이거를 또 고려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그 비트코인의 어떤 데일리 유시지 일상생활에서 결제수단으로 쓰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디맨드가 올라가면 ETF랑 상관없이 또 수요의 견인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최근에는 빠르게 결제할 수 있는 이제 2차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도 많아지고. 그렇죠. 예. 저희 같은 이제 뭐 비트코인의 2차 레이어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회사들도 국내에도 생겨나고 있고 미국이나 뭐 유럽에는 이미 많고. 아유, 송금이 굉장히 빠르던데요. 맞아요. 예. 그냥 진짜 인스턴트 바로 결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엔 비트코인의 디맨드로 다 이어지는 거라서 저는 굉장히 사실 좋게 봅니다. 비트코인의 미래를. 경기가 좋던 나쁘던 금리가 올라가던 내려가던.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예스 or no로 대답하면서 비트코인 얘기는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상황 속에서는 사실 규제기관과의 싸움은 악재로 판단이 되지만 솔직히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이제 금리라든지 뭐 반감기라든지 사용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조금 더 호재가 많은 편에 속한다? Yes or no? 현재 말씀이시죠? 네. 앞으로 뭐 내년까지 보죠. 앞으로 내년까지 보면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예. 미국에서는 SEC가 저렇게 암호화폐 가상자산 전체를 다 때려잡으려고 하는 중이고 국내에서는 코인 전체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고 불법에 쓰이는 수단으로서 받아들이고 이제 비트코인과 코인을 구별하는 어떤 그런 내러티브도 거의 없고 외국이든 한국이든 그게 필수인 것 같긴 한데 그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래서 비트코인은 안전하다는 게 오히려 더 부각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태가 생기면 생길수록. 근데 아직 그거를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지부진할 것 같아요. 일단 로메이커들이 그걸 알아야 될 텐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정책 위반자들이 좀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인지하는 날이 와야
사고가 생기면 생길수록 비트코인은 오히려 따로 가는 그런 사실 그런 게 이미 발현되고 있긴 해요. 연초부터 비트코인 가격은 80%가 올랐는데 이더리움이 기타 코인들은 못 따라갔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면 그런 걸 보면은 이미 어느 정도는 시장이 눈치채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백훈종 이사 같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기관에서도 좀 스터디를 좀 자세하게 하시고 가이드를 좀 자세하게 주시면 네.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관련돼서는 분명히 다른 면모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자,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 오늘 퓨처머니에서는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